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예, 지금 감은 어떻습니까? 올해 지금 8월 오늘 2일인데 네. 작황은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하여튼 골고루 달려가 있고, 예. 그다음 감도 요새 뭐 이제 뜨거워서 그런지, 예. 또뭐 도장지 작업도 늦고 해서 그런지 하여튼 예. 조금 멈춰 있는 듯하고 한데, 마음 같으면 좀 빨리 컸으면 한데, 예. 예. 지금 좀 멈춰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작년 대비해가지고, 우리 한국말농부 연맹시비 지금 몇 번째 하셨는가요? 근데 약한 일곱 여덟 번 되었을걸요. 예. 예. 봄에 전쟁할 때는 이게 수세가 많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전년도 결과물질을 본다면, 네. 이게 건강한 나무가 아니었다. 들쭉날쭉했죠. 나무마다 다 많이 틀렸어요. 예, 그런데 그래요. 지금은 이게 골고루 수세가 싹 고르지가 있다는 거죠. 어디 가도 한 나무가 부족하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이쪽 감,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쪽 감이, 알을 보고, 지금 알이 어떻습니까? 알 크기가 어떻습니까? 이거는. 알 크기가요? 요거는 뭐요 나무는 작년에도 알이 좀 굵었던 비슷한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알이 좀 골고루 달려가 있고, 또 이렇게 그 나무 밑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도 알들이 좀 작년보다는 큰것 같아요. 작년에는 이 밑에 처진 부분들은 감들이 상당히 자랐거든요. 올해 내가 유심히 그 연면시비를 하면서 봤는데, 그한 6월까지는 그 밑에 있던 감 크기나 위에 햇빛 잘 받는 감 크기나 거의 같았어요. 바로. 그건 입 두께라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하단부에는 에너지를 안쓸때 공급해주니까 같아지고, 그 이후에는 상단부로 위에 상부로만 우시성되 많이 가고, 하단부에 적게 오니까 아, 우리 주는 그렇습니까? 양에 비해 가지고 상단부가 많이 에너지를 썼다는 거죠. 지금 8월 달에 초반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작년도에 부족했던 나무들이 다 회복해가지고, 예, 그건 맞아요. 올해 최대 이렇게 해도 회복 많이 하신데, 내년에는 이게 지금 현재 꽃눈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제 없을 것 같다는 거죠. 꽃눈이 좋네요. 잘 형성되어 있죠. 또록또록하죠. 제가 연변시반에서 유심히 봤는데, 이게 그 눈들이 올해 초기부터 빨리 자리를 잡고 행태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또록또록하죠. 그래가 지금 올해는 우리 100%는 만족을 못 하시더라도 지금 할수 있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할 수 있으나 100%는 만족 못할 거예요. 나무 몸속에 체내 지장양분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다고 안 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잎이 요런 나무 이쪽에 있는 나무는 조금 얇고 얇고, 그런데 이 과일은 지금 생식기는 약간 돌아가 노란빛이 나요. 연하다. 그러네요. 노래가 둥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쪽에 있는 나무들은 잎이 상당히 커가지고 끝잎이 크다는 거는 이래 끝잎이 크다는 거는 연면시비래가 크다는 거고 끝잎이 다 크다는 거는 그리고 여기는 길가이기 때문에 SS기 차가 요 옆으로 지나가는데 이 흡수를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잎이 펴어져 있고 오돌오돌하게 엠보싱이 되어 있다는 거. 잎이 살이 쪄 있고 부분적으로는 살이 좀 빠진 것도 있고, 살이 빠진 것도 있고 살이 찐 것도 있고 두 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올해는 이게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가리 추비량이라든지 초기에 6월 초에 황산가리 추비양을 좀 많이 해서 성장에 생식 기능을 집어야 되는. 강한 성장기에 생식을 이어버리면 생식 기능이 당긴다는 거죠. 우리가 8월 달에 생식이 되려면 늦고 6월 달에 생식에 영양소를 칼이 함량을 늘려서 7월 그렇습니다. 달이면 생식으로 전환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빨리. 그렇게 해서 생식 전환 시기를 빨리 앞당기면 지금보다도 우리가 가을에
예. 감의 색상, 예. 색깔이 더 좋게 하는 방법. 아, 예. 지금으로서는 이제 잎에 있는 영양소를 그 뿌리로 전환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엽색을 그 바꿔야 된다는 거죠. 엽색을. 예. 예. 골드 칼라의 예. 이제 염화가리. 염화가리. 예, 여기는 좀 그래도 직사광선을 안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예, 물 500에 그 골드 칼라 1.5L 예, 예, 예. 그 염화가리 제가 7월 달에는 2kg까지 썼는데 8월 달에는 공기이기 때문에 공기 예, 탈 수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1kg에서 1.5kg 사이. 1kg. 예, 그리고 이번에 1.5kg 썼거든요. 1.5kg 썼죠. 예. 근데 아까 저 위에 약간 뒤인 게 있었잖아요. 아, 예, 약간 띵기 있는데 그런 부분이 발생하거든요. 그 한두 개 발생하더라도 예. 가리 함량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예, 예. 지금 이게 지금 잎을 봤을 때는 예. 잎 속에 예. 가리 함량이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이게. 가리 함량이 네. 조금 낮아요. 잎을 네. 봤을 때는 예, 네. 뿌리에 가리 함량이 좀 늦다. 늦다. 예, 네. 그래서 6월 초에 제가 직접 봤을 때는 가리 함량이 안 들어오는 것 같다. 근데 그리고 여기에 지금 도장지를 자르면 새순이 터고 아주 딜레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미 올해는 약간 손실이 있더라도 예. 예, 도장지를 늦게 자라야 되는데 아이고. 이제 저 도장지가 발생했더라도 예. 그 저 도장지가 그 비료가 많아가 발생한 게 아니고 예. 올해 잎이 두꺼워지고 잎이 살이 찌니까 네네네. 지하부에 뿌리가 많이 생산돼가지고 우리가 안 먹고 있던 그 영양분을 많이 흡수를 한 거죠. 네, 네. 그래서 회복되기 네. 때문에 예. 나무들이 전 다 수세가 떨어져 가지고 힘이 없던 나무들이 다 고루진다는 거예요. 네, 네. 전 다 팽팽하게 되죠. 네, 네. 앞에 있는 나무 요런 가지들은 그 많이 그 가지는 뻗어도 이거 요 나무 회복이 좀 약한 나무인데도 지금 예. 통통하지 않습니까? 저. 그러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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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바뀌니까 예. 지금 과일이 이제 감이 보면 둥그러지기 때문에 곧 좋아질 것 같습니다.